전국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면서 먹는 물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교육과 복지시설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했더니 절반 넘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교육복지시설 289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 1차 조사가 끝난 207개소 중 110곳에서 불온성 대장균군이나 비소, 알루미늄 등의 성분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10개소가 불온성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207곳의 절반 이상인 5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82곳의 검사 결과가 남아 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미신고 음용 시설 7개소 중 4곳에서도 불소나 일반 세균 등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는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및 시설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시군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기도 수자원 본부를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지하수에 대한 검사와 함께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2차 수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 검사와 수자원 본부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등 시설별 대책에 대해서 우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어 음용 지하수 부실관리 실태와 대안을 논의하는 등 개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